다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완전체로 만나는 우리 두 번째 달의 멋진 연주로 퐁당퐁당 음악의 퐁당 시작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두 번째 달 네, 기타 또 리더이시자 기타 만돌린 피리도 네, 하시죠. 피스, 네. 네, 김현보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베이스 콘트라베이스인가요? 네, 오늘은 콘트라베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박진우 씨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키보드 아코디언의 최진경 씨.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안 나오셨어요. 네, 네, 저번엔 나왔고 저번에 안 나왔죠. 저번에 안 나왔고 저번에 안 나왔나요? 아우, 네. 자주 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모시고는 처음이잖아요. 네, 여섯 명은 처음이죠. 그때는 이렇게 계속 받아가지고만 네. 해가지고 그 박진우 씨도 그때 처음이었을 때. 네, 그때 처음에 서로 간에 정신이 없을 때. 맞아요. 이 팀이 누구야? 근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어? 내가 아는 노래인데?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네, 조윤정 바이올린의 조윤정 씨. 안녕하세요. 네, 똑똑이세요. 아우. 똑똑이. 감사합니다. 네, 똑똑이시고. 네, 기타. 네, 기타리스트의 이형훈 씨. 네, 안녕하세요. 이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서양의 여러 민속 음악의 드럼. 아, 드럼. 드럼 어디 있나요? 왜 드럼이 없네요? 드럼의 박종선입니다. 박종선 씨. 저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잘생겼다. 막내신가요, 여기서? 네. 맞아요. 네, 막내입니다. 네. 그게 티가 나나 봐요. 막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나네요. 분하다. 많이 납니다. 네, 우리 그 두 번째 달은 탱고, 왈츠, 라틴, 팝, 뉴에이지, 재즈, 국악 등 그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크로스오버 음악을 하고 계세요. 어, 그 퓨전 밴드죠. 네. 네. 에스닉 퓨전 밴드라고. 네. 네. 에스닉 퓨전 밴드. 네. 네. 아마 진짜 들어본 노래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려주셨던 곡은 어떤 곡이에요? 들어보셨죠, 이것도? 네. 네. 이것도 KBS 네. 드라마였던 구름이 그린 달빛. 네. 박보검 씨가 나왔던 드라마. 아~ 네, 거기 OST로 삽입됐었던 달빛이 흐른다라는 곡. 이었어요. 아~ 그걸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네. 아, 안 그래도 이 노래 드라마에 나오는 걸 저희가 연주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만든 거예요. 아,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진짜 남의 거 연주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좋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달은 직접 음악을 만들어서 네, 공연을 해주십니다. 그 금방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눈앞에 깜깜한 그 밤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별빛이 쏟아지는 그런 감동? 벅차오르는 와. 감동?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제목이 달빛이 흐른다. 달빛이 흐른다. 네. 어깨. 와. 네. 그런 느낌을 와. 받았습니다. 그 막 어두운 밤하늘에 그 별이 막 쏟아지면요. 네. 벅차오르거든요. 그쵸. 요즘에는 이제 공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별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예전에는 별똥별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날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공부하다가 딱 고개 들어서 보면은 되게 막 벅차오르는 뭔가 앞으로 내가 힘든 일이 와도 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노래. 오,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여섯 분이 완전체로 나오셨습니다. 네. 완전체로 방송하는 거 오랜만이신가요? 어떤가요? 방송 요즘 저희 코로나 때문에 너무 뭐가 많이 취소돼가지고 저희도 네. 그래서 여섯 명이 다 같이 모일 일이 사실 많지가 않았고 네. 방송은 또 이제 막 이렇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여섯 명 다 안 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하셔서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나간 적도 있고 방송 자체를 TBS만 불러주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계속 나와주세요. 너무 감사한데 진짜 퐁당퐁당 덕분에 저희 이렇게 여섯 명이 모여서 이렇게 연주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저는 뉴스공장 덕분에 두 번째들을 만나게 돼서 어제 저희 오피셜 SNS에 네.
TBS 전속이냐면. 어, 저희 마음은 전속이에요. 네. 아, 전속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요일 하나 드릴까요? 아, 저희 너무 좋습니다. 네.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잘 부탁드립니다. 산설봄님께서 두 번째 달 언제 들어도 진짜 좋아요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행복전도사님께서 음악이 마치 벚꽃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느낌이래요. 우와. 어떤 느낌일까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근데 벚꽃이 막 흩날리는 거예요. 아, 힘들 것 같은데 비포장도로는. 저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약간 먼지도 많이 날릴 거예요. 꽃과 먼지가. 왜 그 꽃길만 걷게 해준다고 해주잖아요. 네.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제가 꽃길만 걸으세요 이랬더니 어떤 친구가 꽃이 있는 곳은 비포장도로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두 번째 달은 이렇게 좋은 노래들 되게 많이 만들어주시고요. 사실 방송도 드라마 OST도 많고 CF 곡성으로도 많고 네. 우리한테 두 번째 달이란 그 곡과 두 번째 달을 연결하지 못해서 그렇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곡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독특하고 네. 그래서 그런 숨어있는 곡들을 들으시려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네. 두 번째 달 오피셜을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작업했던 곡들을 거의 다 올려놨어요. 아직 다 올리지는 못했는데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아,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그 얘기도 있어요. 그 공연 소식이 있으시다고요. 네. 아...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조윤정 씨가 똑똑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공연을 하게 됐어요. 네. 공연장에서. 근데 4월 18일에 토요일이거든요. 오후 3시에 하는데 국립국악원에서 해요. 근데 아무래도 관객분들을 직접 모시지는 못하고요.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네. 할 거예요. 지난번에 같이 왔었던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씨랑 같이 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국립국악원을 검색하셔서 팔로우하고 4월 18일 오후 3시에 집에서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 김은보 씨한테 좀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이렇게 공연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공연을 사실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니고 네. 국악원에서 이제 준비하는 시리즈 공연 중에 저희가 초청을 한 꼭지를 받아가지고 국악당 진짜 공연장 되게 예쁘거든요. 그죠. 네. 네, 신발도 벗고 들어갔게 네, 되고 맞아요. 저희도 네. 몇 번 해봤었는데 네. 네.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근데 관객분도 안 계신 게 너무 아쉽지만 그러게요. 네, 이번에 하는 데는 네.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 되는 우면당에서 이제 하고요. 네. 신발 벗고 들어가는 그 옆에 있는 풍류사람 거기도 벗고 들어가도 뭐 상관없잖아. 다시 들어가는 남아 신발 벗고 네. 신발 네. 벗으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시면 돼요. 아, 딱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렇죠. 그런 너무 예쁘게 생겼죠. 신발을 벗고 공연을 본다. 그 이번에 이제 유튜브로 공연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집에서 신발 벗고 네. 편안한 그렇죠. 자세에서 네. 유튜브로 그냥 공연을 즐길 수 있겠네요. 네, 누워서 네. 보셔도 돼요. 약간 맥주 같은 거나 막걸리 같은 거와 함께 하셔도 아주 좋겠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죠. 네. 딱 준비해놨다가. 네, 3시에.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어, 왜 침이 보이죠? 토요일이니까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우리 막내는 얘기를 안 하세요, 박준석 씨. 아,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말 잘 더듬고. 네. 막내는 말을 돼요. 배우고 있어가지고요. 네. 막내라서 말을 배우고 이제 막 걸음마 뛰고요. 이 팀에서 박준선 씨는 어떤 걸 맡고 있나요? 보통 이렇게 멤버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구는 말을 하고 누구는 인사를 시작하고 네. 혹은 누구 이렇게 나도 모르게 네. 마지막 인사를 누가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딱 인사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인사하는 뭐 이런 리드를 해주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고 저는 있잖아요. 리더고 저기 네. 윤정 씨는 이제 홍보 담당이고 이 친구는 네. 잘생김 담당 아 젊음과 네. 잘생긴 사실 젊었다 그러는데 네. 여기 있으니까 제일, 그런 소리 네. 제일 나이 어린 친구보다 한 살 어려요. 그 리더 옆에 그 현보 씨 옆에 종선 씨가 딱 앉아 있으니까 네. 데뷔가 크게 되네요. 그리고 박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베이스를 하시잖아요. 이제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해주세요. 네. 그 베이스를 하다 보면 악기가 이렇게 전체 음악의 바닥에 딱 이렇게 뭔가 중심을 잡아주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도 그런 게 아닌가 성격이 맞아요. 약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보통 제가 알고 있는 베이스 연주자도 그렇고 왜
꼭 그런 것 같아요. 베이스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 팀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이제 없으면 좀 허전하고 있으면 티가 안 나는 뭐 그런 캐릭터들을 누구나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팀에서. 자기의 성격은 자기가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 친구는 네. 목소리 담당이에요. 목소리. 아, 목소리 너무 좋죠. 목소리 엄청 좋잖아요. 네, 약간 되게 부드러우면서 다시 한번 DJ 말씀해보실까요? DJ 목소리. 다시 한 번. 좀 가다듬고 이제 제대로 한번. 두 번. 네. 아니, 내 말씀.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달. 만약 지구에 달이 두 개가 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에서 온 이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지구에 달이 두 개다. 어떨까요? 어떨까요? 네, 영훈 씨? 네, 일단 네. 뭐 조금 더 밤에 네. 약간 사람들이 술을 더 먹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주로. 더 밝았을 네, 것 밝기도 하고 약간 달이 이렇게 둥그런 게 두 개가 딱 떠 있으면 약간 네. 술 맛이 좋을 것 같아요. 술이 연결되는 환해 보일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되게 초현실적일 것 같은데 네. 그 초현실적인 게 약간 우리 그 두 번째 달이 내 음악이지 않을까. 약간 그 한국스러움과 그 외국의 서양 음악하고 악기들이 이렇게 섞여서 희한하게 우리의 감성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 약간 너무 그런.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서 두 번째 달을 알고 적어봐요. 나면은 이 노래 딱 들으면 이거 두 번째 달 스타일인데 아닌가 하고 딱 보면은 두 번째 달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라이브 한 곡을 더 좀 청해 듣고 싶은데 네.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나요? 이번에는 저희 원래 연주곡, 연주음악을 하는 밴드인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가수를 한 분. 네, 가수. 소개를 하고 싶었지만. 웃지 않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현본 김현보 씨가 이제 오늘의 가수. 해서 어저께 퐁당퐁당에서 신청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어나라는 곡 저희가 또 저희 버전으로 편곡을 네. 했거든요. 좀 그거 우리 현보님의 목소리로 네. 네,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날 수 있게 정말 일어나실 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네요. 딱 일어나게 될 겁니다. 리더이시자 기타도 치시고 만돌린도 하시고 피리도 부시는데요. 네, 오늘은 노래까지 네,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달에 일어나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감 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그와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오늘 새싹들
산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얼고 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주소 빨리 시들어 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다 일어났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5138님께서 지금 노래 들으면서 4살 아이가 재택근무 중으로 늦잠 자는 아빠한테 지금까지 자면 어떡해 일어나 일어나 외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학교 안 가서 또 아직도 겨울방학인 줄 알고 아침을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 지금 모두가 지금 약간 좀 아침이어서 몽롱하신 분들도 이 노래 듣고서 다 일어나셨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뭐야? 이러면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뭐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두 번째 달 구독 완료했다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달 표지 사진이 너무 고풍스러워요. 러블리진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동영아 작가님이 그려주신 거예요. 저희 팔도이란 음반 자켓인데요. 네. 조세랑 작가님이 그려주신 거예요. 너무 그렇군요. 예뻐요.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서 두 번째 달의 매력적인 연주 계속해서 청해 드릴게요. 여러분 잠시만요.
애정하는 두 번째 달에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와, 제일 좋아하는 얼음 연못이네요. 여기 상하이에서도 라이브로 함께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상하이에서 듣고 계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방금 들려주신 곡 얼음 연못 맞죠? 네, 맞습니다. 어디 네. OST였죠? 드라마 MBC 드라마 네. 궁이었죠. 예, 그리고 저희 1집 음반에도 수록돼 있어요. 네. 1집 음반에 먼저 수록돼 있었고, 네. 그거를 이제, 궁에서 갖다 쓰신 거죠. 그렇군요. 되게 표현이 고급지고 좋네요. 고급지네요. 아 근데 이 청취자분들이 네. 보내주시는 저희 감상평이라고 네, 네. 할까요? 네. 약간 너무 잘 표현해 주셔가지고 네, 조금. 감사해요. 그 네. 전 프로그램이랑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약간 너무 다르죠? 아, 너무 따뜻하고 진짜 되게 정말 네. 너무 좋아요. 저희 퐁당퐁당 청취자분들은 되게 마음이 네. 더 너그럽고 따뜻하세요. 진짜 되게 감동받고 가요. 네. 네. 왜냐하면 저 김규리, 귤디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다 저를 계속 아니, 그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주 이렇게 저희를 굉장히 시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해 주시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팬 그 어느 팀이 있으면 그러니까 두 번째 달에 팬들은 두 번째 달스럽게 맞아요, 맞아요. 네, 또 변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되게 다들 집에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 팬들 공연장에 안 오시고 계속 공연 많아지기 전까지는 저희 자주 나와주세요. 네,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네. 이제 가실 때 스케줄 잡고 가시고 네. 계속 해주면 저희가 그날을 비워두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딱 두 번째 달의 음악은 느낌이 그게 되게 두 번째 달스럽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음악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나요? 보통 이렇게 뭐 구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부분은 너가 어떻게 해봐봐라고 하던가 이렇게 뭔가 음악을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렇게 네, 지금 정확하게 다 맞추셨어요. 뒷걸음질 하다가 마치 저희 팀처럼 네, 그래요? 저희 팀이었던 네네. 것처럼. 네. 또 워낙 오래됐어요. 저희가 거의 지금 10몇 년 됐어요? 저희 2003년에 시작했습니다. 아, 오래된 네. 팀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 이런 말 딱히 안 해요. 네.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멤버를 구성하게 됐나요? 어쩌자다. 누가 처음 시작을? 일단 현보 오빠가 제일 먼저 시작은 하셨고요. 네, 저희가 리더인. 원래는 그 네. 프로덕션에서 네. 두 명이서 네. 같은 직장에 있었어요. 박진호 씨, 컨트롤 베이스. 직장 동료. 베이스. 아, 직장 동료세요? 네네. 직장 선임. 직장 선임. 무슨 직장을 하셨나요? 광고음악 하는 회사. 네. 광고음악. 네. 아, 그렇게 두 분이 네. 그 조합이 돼서 만들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네. 제가 네.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리더이시구나. 나이가 많아서 리더. 리더는, 나이가 많아서? 네. 그 여러분들 진짜 아마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 노래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 유명한 이온음료 CF, CM송 있잖아요. 저희는 요즘 계속 현보 씨가 부르는 것만 들었거든요. 해주세요. 네, 너무 상큼하네요. 제가 네. 해봐주세요. 라라라라라라라. 저희 공연장에서 현보님이 부르셔가지고 항상 저 버전으로 들었는데 귤디가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역시 귤디 진짜. 한번 저희랑 콜라보 하셔야겠네요. 게스트로 한번 공연 때. 좋아요. 제가 파란색 옷을 입고서 원피스를 입고 뛰어다니겠습니다. 방금 막 파란색을 보였어요. 보였어요. 잘 어울릴 것 상큼하고 좋네요. 와. 저도 김현보 씨 그 리더 옆에 있으니까 뭔가 좀 젊음을 덧지 기대를 느낍니다. 주변을 빛나게 해주시는 우리 리더님 감사합니다. 제가 영원한 고인물로 이렇게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그러니까 그 라라라라 이 노래가
그 피음료. 네. 언제 이렇게 만들게 되셨어요? 2001년에 만들었어요. 2001년에 만들어 가지고 김현보 씨가 작곡하신 거죠. 네, 제가 이제 선임일 때 만들고 제가 버전 두 개인가를 만들고 그다음 버전은 이 친구가 이제 만들고 아. 이렇게 그 이 친구라고 하면 박진우 씨. 네. 아, 그렇군요. 부임 박진우 씨가. 그, 이 사람들이 이 노래 듣고선 그 많이 이렇게 이렇게 패러디도 하고 즐겨 네. 부르기도 하고 네. 막 하잖아요. 어떠셨나요? 그, 저기 샤라랄라랄라 이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는 샤라랄라랄라 이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큼함의 대명사였죠. 그렇죠. 예. 아, 그렇죠. 예. 1세대 상큼함 대명사 저희 라라라라라라라 예. 그다음이 이제 샤라랄라랄라 그렇습니다. 3세대 저희가 한번 노래 보겠습니다. 길디와 함께. 네, 길디와 함께. 오늘 저희가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꼭 약속하시고 가시고요. 끝곡 몇 분 안 남았는데 한 3분 32초 남았는데 네 귀한 시간 잘리지 않게 귀한 연주 잘리지 않게 자 연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아쉽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